저 업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거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수상입니다. 헬무트 콜 하면은 아주 덩치가 큰 후드각에 생긴 안경 낀 분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분은 16년 동안 독일, 그러니까 수도 독일 포함해서 수상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1989년에서 90년 사이 1년에 걸쳐서 동서독 통일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20세기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을 꼽는다면 아덴하워 수상, 전후 수독 초대 수상, 그리고 콜 수상을 꼽습니다. 16년 동안 장기 집권하신 이분은 한때는 굉장히 과소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콜 수상을 소재로 한 이 유모집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콜 수상은 번개가 치면 웃음을 지을까? 답은 사진을 찍는 줄 알기 때문이지. 한 기자가 콜 수상에게 질문을 하였답니다. 수상께서 태어나신 고향에서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난 적이 있습니까? 콜 수상의 대답은 아니요. 내가 회상하기로는 단지 작은 갓난 아이들만 태어났습니다. 파리를 방문한 콜 수상이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에펠탑 앞을 지나갔습니다. 콜 수상이 미테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아직도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에펠탑이 그 석유 시추탑으로 오인한 거죠. 콜 수상은 자신이 대부로 있는, 이분은 천주교 신도였습니다. 대부로 있는 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서점에 들렸습니다. 콜 수상이 한다는 이야기가 안데르센 동화집을 사려고 하는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한 기자가 콜 수상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상각하, 달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물론이요. 밤마다 불도 켜져 있는 걸요. 콜 수상의 아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볼프강이라고, 볼프강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몹시 기뻐했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그곳에서는 최근에 수상 스키도 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콜 수상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난 그 호수가 경사졌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콜 수상 부인이 서점에 들렸어요. 책을 한 권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서점 심부름하는 부인이 가벼운 것을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콜 수상 부인 이야기가 무거운 것도 상관없어요. 자동차를 가져왔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던 콜 수상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콜 수상은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조종실로 들어갔어요. 조종실에서 그 각종 계기판 앞에 조종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용문을 끝내고 돌아온 콜 수상이 스튜어데스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화장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실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콜 수상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찬스로 잡아가지고 1년 만에 동서독 통일을 해치운 과정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이고 위대한 정치인은 이럴 때 빛을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동서독으로 나눠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전쟁에서 져서 히틀러는 자살하고 패전한 거기에 대한 보복이죠. 이런 독일은 앞으로 영구 분단시켜서 노후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으로 나누어져서 동독은 공산 정권, 서독은 민주 정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베를린을 또 한가운데로 이렇게 나누고 베를린은 동독 지역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체제 경쟁을 하는데 처음부터 동독이 게임이 안 됐습니다. 동독이 인구가 4분의 1밖에 안 되고 경제가 이미 낙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주국인 소련이 흔들리니까 89년에 이 동구에서 폴란드를 시작해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가 차례로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와중에서 드디어 동독도 무너지게 됐는데 그렇다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하고 합칠 거냐 아니면은 공산당만 정리하고 계속 갈 거냐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동서독이 합치는 것을 겁내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두 차례나 당해본 특히 프랑스가 반대를 하고 영국도 반대하고 또 독일로부터 두 차례나 당한 러시아, 소련이 있고 해서 통일을 안 시켜주려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는 있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갔느냐? 콜 수상은 미국의 힘을 빌렸습니다. 당시에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할 때 한미동맹이 강건하지 못하면 통일이 안 된다는 바로 그 시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시는 통일된 독일이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은 나토에 남아 있어야 된다. 통일된 독일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콜 수상의 통일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니까 독일을 가장 두려워하던 영국의 대처, 미테랑의 프랑스도 사실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데. 자, 여기에 마지막 장애물은 누구냐? 바로 고르바초프의 소련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독일군의 침공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또 통일된다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는 공포죠. 그냥 공포. 그럼 어떻게 고르바초프를 설득했느냐? 이게 이 통일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고마운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이 70년 소련 공산당 역사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스탈린과 레닌 같은 이런 문명 역사상, 이 세계 문명 발전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지도자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것을 해체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악의 제국을 해체한 사람이에요. 이 고르바초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어떻게 공산 제국에서 이런 선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산주의를 해체해 갔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있었으므로 콜 수상이 그 소련의 저지선을 뚫을 수가 있었는데 고르바초프는 벌써 그때 마음으로 이미 동서독 통일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가장 강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 통일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통일을 결심하면 막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동독 사람들이 선택이었어요. 선거를 해서 총선을 통해서 동독 사람들이 1990년 초의 선거를 통해서 동독이 서독과 통일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동독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동독에 50만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도 새로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비용을 서독이 맡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은 독일 통일을
이 사람이 말하자면 허가해 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허용해 주는 대가로서 받은 게 별로가 없습니다. 이 협상 과정을 보면은 고르바초프는 당연히 우리가 당신들의 통일을 허용해 줄 테니까 그 전에 이만큼 달라 하는 그 액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장 다 찍어주고 통일을 허용하는 도장 다 찍어주고 고르바초프가 콜 수상한테 이런 원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가로서는 실격이죠, 실격. 그러나 그것은 고르바초프란 사람이 이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치사하게 원조 받기 싫다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 고르바초프의 협력,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미온적 반대, 이게 다 합쳐져서 1년 만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통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외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하면 보통 몇십만 명 죽고 몇십만 명 죽어도 통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통일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동독, 그 모사는 동독을 흡수한 수독이 좀 어려웠죠. 어려워도 독일의 경제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걸 충분히 흡수하고 지금도 유럽 경제를 사실상 이끄는 것은 독일 아닙니까?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서독 통일에서 우리는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참고서는 1990년의 동서독 통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유대가 강해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콜 수상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콜 수상을 있게 한 것은 그것을 올라가면은 아데나워 수상입니다. 아데나워는 동독과 통일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서독이 먼저 경제 부흥을 하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석의 원리에 의해서 작은 쇠붙이가 자석에 딸려오듯이 동독이 우리한테 달려오게 돼 있다.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통일 우선주의로 가지 않고 민주 건설 우선주의, 경제 건설 우선주의로 갔던 것입니다. 힘을 통한 통일이죠. 우리가 힘을 길러놓으면은 동독은 저절로 우리한테 기울어질 것이다. 이런 그 노선에서 콜 수상의 성공적인 통일 전략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독 통일된 다음에 엉뚱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건 교훈도 아니죠. 무슨 교훈이냐. 서독이 동독을 통일해서 경제적으로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통일은 부담이다. 흡수 통일 안 된다. 아니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가지고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흡수 통일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1990년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흡수 통일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흡수해야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를 해야죠. 흡수 통일 반대론이 나왔어요. 동서독 통일의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거꾸로 배운 거죠. 그래서 요새도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망가졌다 하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사회에 많습니다. 아니 서독이 왜 망가졌습니까? 독일이란 나라의 엄청난 경제력, 기술력, 국민들의 근검, 전략,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실용정신 이런 걸 합쳐서 지금 독일이 유럽의 막 그냥 주인 아닙니까? 통일을 극복하고 인구가 8천만이 되고 과도한 국방비 내지 않고 사회적 갈등 요소가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독일이
거기서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콜 수상이 그 위대한 통일 작업을 선도를 했던 이 콜 수상이지만은 이분의 말년은 또 불우했습니다. 통일 다 시켜놓은 다음에 이분이 정치 자금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또 그 전에 사회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고 수레드성한테 정권을 넘기고 명예총재로 있다가 명예총재에서도 또 쫓겨나고 이 사람 쫓아낸 사람이 지금 메르켈 수상입니다. 메르켈을 또 등용한 사람은 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인이 무슨 병을 앓다가 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콜 수상은 위대한 독일의 정치인 비스마르크, 아덴하워, 콜 수상, 그리고 브란트 수상 이렇게 굵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